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에서는 특히 구룡산 개발로 시끌시끌합니다만, 그렇다면 청주에서 민간 개발되는 8곳의 공원 지역 가운데 정작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이미 진행 중인 두 곳을 빼고 대부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청주 내덕동 새적골공원입니다. 아파트 면적 30%를 제외한 70%가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터와 야외 무대, 작은 도서관이 조성 중입니다. 야산에 그냥 등산로 조그맣게 돼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좀 밭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용했던 거죠, 여기가. 근데 지금 공원화 되면서는 좀 많이 주민들이 편의시설도 많이 생기고. 청주 수곡동 잠두봉 공원도 아파트의 30%를 내어주고 70%는 공원으로 새 단장 중입니다. 기존 산책로는 식생매트를 깔아 원형 보존하고 숲을 이용해 어린이 수목학습장과 놀이터가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시설률이 한14% 정도, 전체 공원 면적이 14% 정도니까 거의 자연을 유지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테마 있는 그런 시설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찬반이 충돌한 청주 구룡공원에서는 시민 모금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충북에서 트러스트 운동이 처음 시작된 구룡산에 전국 활동가들이 집결해 민간 개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청주시에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민사회 내지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트러스트 운동을 시가 본격적으로 펼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내봉 등네 곳은 여전히 개발 협의 중이고 원봉 공원은 실시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2개월.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한 도시공원에서 민간업체들이 실시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원구역 자체가 사라져버려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청주시도 플랜 B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